그러면은 중중머리 이제 소리를 배워보시겠어요? 에라 만수시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시다.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덕성중에 거기 1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에라만두 시작. 에라만두 멋지고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에 대신이야에 대해 에라 대신이야 시작. 에라 대신이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수없이 되풀이해서 계속 누적해서 할 거니까 오늘 안 되신다 하더라도 절망하실 필요 없으세요.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잘 되시는 또 이 부분 있으시는구나. 1절 오늘 1절만 배우고 가셔요.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시작.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세 번째 방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한대간의 공대성주 시작. 한대간의 공대성주 천년성주 이년성주 이것도 세 번째 방이에요. 천년성주 이년성주 천년성주 이년성주 3년 성주 27곱에 3년 성주 37곱 4년 성주 37곱
갑니다. 마지막 성규는 그렇죠. 쉬운 길고 비로다. 쉬운 길고 비로다. 붙이면 마지막 성주는 쉬운 길고 비로다. 마지막 성주는 쉬운 길고 비로다. 성주는 초가성주 안대관의 공백성주 듣고 안대관의 공백성주 초년성주 인연성주 초년성주 인연성주 27503년성주 성주 37살년 성주 세 번째 박에 37살년 성주 다시 37살년 성주 37살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대활 합에서 대활 연으로 시작.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그렇죠. 안대간의 공백성주 세 번째 박에서 안대간의 공백성주 초년성주 인연성주 이것도 세 번째 박에서 초년성주 인연성주 다시 초년성주 인연성주 초년성주 인연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이것도 세 번째 박에서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대화 알려근으로 시작. 대화 알려근으로 설설이 날이 도서
어서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걸 한번 다시 짚어가면서 또 저기 2절을 배울 거니까 너무 오늘 이렇게 착 귀 안 들어오신다고 너무 절망하시지 마셔요. 처음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에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확 들어오겠어.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놓으면 다음 주에는 훨씬 배우기가 쉬워요. 여기서 이걸 짚고서 또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머리도 다 짚어드릴 거고 중중머리도 다시 점검하고 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